4쿼터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한호빈 가운데 주고 장재석 던져보는데요. 장재석의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전반전에 상당히 좋았고, 그렇죠. 1쿼터에 22점 중 88점 굉장히 좋았는데 2쿼터 3쿼터 들어오면서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굉장히 뚝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밀어내면서 에런 헤이스 좁혀 들어갑니다. 더블 크러치로 올려놨습니다만 실패하는 에런 헤이스. 라이언스가 오른쪽 장재석의 패스 반대편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김도수의 마우스 패스 버블. 오늘 라이언스가 어떤 위치에서 활약을 해주느냐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이승현 선수가 또 쉬고 또 장재혁 선수가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4번 역할을 적시적소에 이승현과 장재석이 잘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헤인즈가 뛰었을 때는 이 공격에서는 장점이 많았는데 수비에 좀 단점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오리온스는 라이언스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도수 던집니다. 석점 김도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편 루즈볼 다툼에서의 마울 허일영 선수의 자리 싸움이 좋았습니다. 김선영의 두 번째 파울. 자, 국민 선수가 조금 살아나야 수비가 벌어지면 다시 이제 라이언스에게 좀 득점이 좀 나올 텐데 말이죠. 국민 선수 득점이 지금 오리온스가 좀 너무 없어요. 네. 아까 팬 중에 한 명이 12개의 석점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뭐 국내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재석 잡아서 4초, 3초 돌면서 어렵게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장재석! 아, 장재석 선수 굉장히 사실 몸도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집중해서 네. 마무리를 잘해주네요. 48대 45. 박승리의 패스 정면에서의 에런 헤이스 주고 들어갑니다. 김민수, 박승희 빠르게 잡아내면서 에런 헤이스의 중거리 슛 들어갔다 나옵니다. 헤이스 자, 라이언스 1대1. 아, 밀고 들어가야죠. 패스 잘 연결해주면서 석점 잘해줬어요. 들어가요 허일영. 돌아 들어갑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오리온 선수가 라이언스 선수가 인사이드 들어가면서 본인이 할 건지 지금은 본인이 들어가면 살려줄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 허리영 선수의 연기가 정말 잘해줬네요. 인사이드 쪽에서의 버블. 48대 48 동점을 만드는 허리영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팀워크인데요. 자, 바이언드 패스. 허리영의 외곽. 라이언스가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고 허리영 선수가 움직이면서 받아먹었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호흡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1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허일영 선수 석점슛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외곽 쪽에서 허일영과 또 국내 선수들의 활약 김도수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안쪽에서의 라이온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구 들어갑니다. 헤인스 헤인즈 선수가 1쿼터에 굉장히 고전했는데 뭐 그래도 정말 그 예전에 그 NBA의 유타 제주의 칼말론 있지 않습니까? 네. 꾸준하게 자기 득점을 언제나 스탯을 해주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엔 그 우편 배달부라는 그 별명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도 이메일로 보내서. 그렇습니다. 장재석이 얼마큼 해주느냐가 문제인데요. 벤치에서 많이 쉬었던 장재석. 장재석도 몸싸움을 좀 해줘야 공간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언스 선수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같이 해줘야 되죠. 라이언스 들어갑니다. 로퍼스에 들어가면서 떴습니다만 블록에 걸립니다. 에런 헤이스. 자, 미스맨 가운데 넣어줘야죠. 그렇죠? 자, 파울입니다. 최병현 선수가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패스를 빠르게 김민수 선수에게 줬습니다만 한호빈의 파울. 잘 파고 들어갔었던 라이언스였습니다만 블럭을 당합니다. 헤인스의 블럭.
김민수의 패스. 장재석이 막아봅니다만 가볍게 뚫고 올라갑니다만 실패하는 에럴 헤이스. 한호빈이 주고 올라갑니다. 슛동작 파울. 장재석의 자유투입니다. 네, 어쨌든 장재석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라이언스와 함께 골밑을 지금처럼 잘 두드려줘야만 허혜령 선수에게까지 사실은 날 수 있거든요. 잘 따라 들어갔네요.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장재석. 하지만 슛동작의 파울이었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입니다. 자유투를 준비하는 장재석. 신중한 모습인데요. 자유투 성공률이 78%. 1구 성공합니다. 어느 정도 이승현 선수가 지금 쉬고 있는 타이밍을 장재석 선수가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두 번째 자유투. 짧았습니다만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라이언스에게 추진되는 그런 공격을 또 장재석 선수가 한 부분을 역할을 해주면서 어떤 그 높이에서 우위를 양쪽에서 잘 가져가고 있어요. 점수는 50-50. 김선영. 다소 좀 볼이 긴데요. 최부경에게 잘 연결됐었는데요. 팀이 실패. 조금 나가야죠. 쭉 밀어준다. 김도수에게. 한호빈. 하고 들어가다가 한호빈의 패스. 장재석을 봤는데요. 너무 밀집된 공간을 해서 패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공격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볼 들어가야죠. 라이언스 팔에 맞습니다. 킥볼 됩니다. 자, 라이언 선수도 지금 인사이드에서 볼을 잘 잡았는데 아무래도 패스 어시스트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본인의 공격을 좀 더 보면서 말이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어시스트가 나갈 수 있거든요. 헬스에 발 맞고 터치아웃. 오른쪽에서의 패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반대편 스치됐고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장재석. 장재석의 포스업 바깥으로 내주면서 2초, 1초 어려운 플러터 실패합니다만 고열 리바운드 장재석 뜨고 올라갑니다만 또 안 들어갑니다. 김민수 50-50 동점. 이번 SK 공격 밀고 올라갑니다. 김선영 파울 오너입니다. 김선영 선수의 돌파 정말 빠르죠. 한호빈 선수의 파울이 나옵니다. 장재석의 자, 공격 리바운드 좋았었는데요. 자, 너무 그쵸. 수비가 지금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쏘기가 쉽지 않았어요. 김선영의 자유투. 이제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6분 정도가 남아 있는 마지막 4쿼터. 자유투 1구 성공하면서 앞서가는 서울 SK. 두 번째 두 번째도 성공. SK가 올 시즌에 모비스전에서는 1승 4패로 열세입니다만 이 주인권 싸움에서는 항상 주인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5라운드 경기도 역시 수월한 팀과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장재석에서 다시 이제 이승현 선수를 바꿨는데요. 자, 이승현 선수가 이제 4번 역할을 라이언스와 함께 트윈타워로 잘 해줘야만 오늘 승부처에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밀고 갑니다. 반대편 크로스 가로치기 성공. 할 뻔했습니다만 김선영의 터치아웃. 자, 라이언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문제는 잘 인사이드를 선택을 했는데 너무 이제 밀려나다 보니까 골대에서 멀어요. 그리고 패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본인의 공격을 좀 더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하다가 패스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것이 또 잘 들어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언스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4초, 3초 밀려나면서 터프한 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밀려나거든요. 자, 스크린을 이용한다든지 골밑에서 좀 더 가까이 잡아야만 라이언스와 오리온스는 조금 더
공격이 수월해질 겁니다. 인사이드 침착하게 헤인스 득점. 보세요. 오리온스는 멀리서 던지고 지금 헤인즈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깝게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농구는 확률 게임이라는 거예요. 네. 본인의 또 강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이승현이 나왔습니다. 밀고 가다가 김민수의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그렇죠. 이승현 선수처럼 지금 일단은 원앤원 본인 맞대결 CBS와의 어떤 그 경쟁에서 뭔가 그 우위를 가지고 싸워줘야만 김민수 선수가 파이 파울로 아 오반치 파울 아웃 됐네요. 그렇죠. 오반치 파울 아웃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네. 결국 이런 이승현 선수의 움직임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라이온스 선수가 조금 대준다면 외곽에 허일영 선수나 이현민 또 김민수 선수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4쿼터에 김민수 선수의 어떤 존재감이 상대 팀들에게는 좀 위협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승현 선수가 파울 아웃으로 김민수를 내보냈습니다. 잘 뒤로 송하는 이승현 10점째. 단지 오리온스가 라이온스라는 아주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로 경기를 오늘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로 경기를 플레이를 많이 함으로써 어떤 그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면서 인사이드를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이온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이현석에게 좁은 공간에서 반대편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한 명 제치고 파고 들어가면서 볼 놓치는 과정에서 파울. 이제 오리온스도 팀 파울에 걸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김선용 선수 지난 경기는 본인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김선용 선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SK입니다. 레이업 성공은 에런 헤이스. 아, 에런 헤이스 선수 정말 패스, 슛, 플루터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줍니다 오늘. 네. 그것도 지금 라이온스 앞에서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있는 에런 헤이스군요. 밀어줍니다. 다시 이어받는 이현민 패스 잡지 못했습니다. 라이온스. 자, 이 중요할 때 타워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오리온스. 이현민의 패스. 라이온스 다시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패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점수는 넉점차 앞서가고 있는 SK. 반쪽으로 패스 빠져나오는 김선형. 샤클라 5초 남겨두고 석점 석점 이는 아웃됩니다. 자 오리온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디가 이제 공격의 핵심인지를 잘 알고 해야 돼요. 이승현의 패스 헐령의 석점 빗나갔습니다만 다시 루즈볼 다툼에서 헤이스의 도청. 그렇죠. 이승현 선수가 리바운드 참가 아주 잘해줬죠. 역시 3번 보드나 4번 역할을 했을 때 이승현 선수의 진가라든지 경기력은 더 좋아지는 것 같죠. 네. 허일영 선수의 석점 찬스를 잡았습니다만 석점 불발. 이승현이 잘 따라가 줬네요. 다시 공격권 오리온스입니다. 이현민 스크린 걸어주면서 이승현 다시 이어받는 과정에서 약간 불안했습니다만 임재현 들어가면서 임재현의 어려운 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제 외곽에서 쫓기다가 슛을 던지는데요. 다 이런 슛보다는 좀 더 그 안정적인 그런 득점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김선영 헤인스. 헤인스에게 공격 기회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헤인스의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리바운드 또 잡아내는 SK.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 절대 져서는 안 돼요. 지금 중요한 순간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헤인스 1대1 파고 들어갑니다. 자 볼을 놓쳤는데요. 아 지금 라인 아웃이 됐어요. 라인을 벗어나는 에런 헤인스. 턴오버 나오는 SK입니다. 점수는 넉점차. 이제 3분이 남아있는 마지막 4쿼터 오늘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이승현의 버스터 플레이 바깥으로 내리면서 라이온스가 석점 던집니다. 석점 불발 들어가지 않는 라이온스. 아 지금은 아주 잘 들어갔고 잘 빼줬는데 하나가 안 들어가네요. 예.
오늘 길렌 워터 선수의 부상이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길렌 워터 선수는 오늘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헌 앞에 두고 있는 에런 헤인스. 자, 헤인스 볼을 놓치면서 수비. 수비가 먼저 따냈네요. 헬드볼 됐습니다. SK 공격권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만 샷클락 1초가 남았습니다. 오리온스 선수들의 수비에 대한 의지가 돋보이는 장면이었고요. 임지현 선수가 잘 긁어냈네요. 그렇죠. 역시 그 경험이 많은 임지현 선수. 샷클락 1초. SK의 공격권. SK의 타임아웃. 자, 2분 29초가 남아있고요. 56대 52 점수는 넉 점 차이로 SK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56대 52, 2분 29초인데요. 정말 알 수가 없는 승부를 양 팀 모두 펼쳐주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진정한 승부가 펼쳐지겠죠? 네. 여기 승리해! 승리해! 하나, 오, 현석이, 오, 오, 시간 1초면 충분히 슛 던질 수 있어. 하나, 무조건 나가. 너 딱 걸어. 너 여기서 볼 달라고 있다가 승리해. 야! 아니. 현석이가 승리가 바로 리에다 바로. 승리야! 현석이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팩 돌아서. 야! 그냥 뒤쫓아오면 그냥 스킬 정확하게 가고 앞서지. 그러면 조금 밀어냈다가 미치지 말고. 그러니까 해봐. 샤크라 1초를 남겨두고 충분히 이제 공격 시간이 있다라고 작전 지시를 한 문경원 감독인데요. 그렇습니다. 1초라도 그냥 헛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중요한 시간 잘 골로 넣을 수 있는 환경도 될 수가 있어요. 네. 맞대결에서는 참 재밌는 것이 60점 대 실점을 승리한 팀이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수비에 성공한 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비의 어떤 60점 대 실점과 함께 또 하나의 어떤 그 승리의 요건은 바로 리바운드였습니다. 리바운드가 이게 또 들어갔네요. 카드 같고요. 자 1초 남겨두고 득점 성공했습니다. SK. 자 1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SK가 그 집중력을 가져갔죠. 반면 실점한 오리온스로서는 참 억울할 텐데요. 자, 1초를 남겨 일단 띄워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현석 선수의 득점. 이현석 선수가 득점할 거라고는 오리온스 선수들이 생각을 못했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현 선수가 작기 때문에 공중에서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상대의 허를 찌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승현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SK. 자유투 1구 백커드 맞추면서 성공했습니다. 자유투로만 득점하고 있는 4쿼터의 이승현. 이승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4번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번으로 표준 변화를 가져갔지만 3번보다는 아무래도 4번이 더 성장을 해야겠지만 4번이 또 본인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2분 남아있습니다. 58대 54 점수는 넉 점차. 헤인스의 외쪽 공격 중거리 슛 성공하는 에런 헤인스. 헤인스 선수의 지금 선수가 헤인스를 막기 어려운 것이요. 3점은 아니지만 미들슛도 있고 돌파도 순간적으로 양쪽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스크린 걸렸는데요. 조금 더
수비를 안이하게 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수가 편안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수비가 있어도 거의 뭐 서 있는 상태군요. 라이온스. 시안이 가면은 자 일령이 그 다음에 저 재현이 자 이렇게 돌아가 일령이 돌아가 이렇게 재현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픽하고 승현이 네. 승현이 너가 다이브 탑 네, 네, 네. 픽한 다음에 오케이 유 팝스 아웃 승현이 다이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거는 패스 받은 사람은 무조건 페네트레이션 윅사이드에서 무빙 해주라고 네. 야, 잡자마자 해줘 왜냐하면은 팀파울이니까 잡으면은 파울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윅사이드에서 봐주는 대로 움직여주라고 그 다음에 디펜스는 계속 헤인즈 노름이잖아. 와가지고 더 어그레시브하게 쇼해주고 스크린 가면은 스위치 하면은 점프 스위치 해주고 네. 너희 둘이 할 때는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저 리바운드 해야 돼. 자 시간 있고 지금 리바운드 싸움이야 리바운드 싸움 알았어? 꼭 3점만 안 노려도 돼 알았어? 부터가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1분 58초가 남아있고요. 라이온스가 오늘 8득점에 6개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페이스가 23득점에 16개의 리바운드 엄청납니다. 자 리바운드가 무려 지금 36대 24 12개 차인데요. 조이스 감독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경기 역시 60점대 묶는 팀이 수비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 이 두 가지 부분이 오늘 승부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네. 리바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인사이드 패스 좋았습니다. 이승현의 득점 승부. 이번에는 이승현 선수가 로퍼스 쪽에 잘 박혀 있었습니다. 에런 헤인스. 김선혁. 어느 정도 헤인스. 자, 헤인스가 공격을 이제 풀어가는데요. 하고 들어가면 3초, 2초. 레이업 성공합니다, 헤인스. 야, 헤인스 선수가 정말 그 하이에서 볼 잡았을 때 이렇게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죠? 네. 득점과 패스. 지금 이제 해결사태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야 돼요. 이승현에게. 임재현. 자, 부딪히면서 앞에 최부경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야, 지금 공격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예, 그렇죠. 이영민의 훅슛은 짧았습니다. 바로 쥐면서 2대2 라운드 넘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임선영의 레이업 성공! 무너지는 오리온스. 자, 역시 SK가 마지막에 가서 집중력을 발휘하는군요. 그렇죠. 허무하게 점수를 주다 보니까 오리온스 64대 56. 남아있는 시간은 58.7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현민의 훅슛이 불발로 끝이 나고 바로 속공으로 이어지면서 김선영의 레이업. 승현이 그 다음에 우리요 승현이가 입볼을 잡아줘 입볼을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일령이 그 다음에 너 재현이 탑아웃 하지 탑아웃하면 패스하고 일령이가 볼 잡으러 가고 리오가 백픽해서 요거 알았어? 그러면 여긴 사람이 어떻게 돼? 네, 가져야지. 어. 이게 둘 다 안 되면 바로 윤리오가 아이솔레이션 해. 오늘 경기는 초반에 우리 오스
패스가 좋았습니다만 이후에 에런 헤인스가 리오 라이온스를 완전히 누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답답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 끝나고 이제 4시 경기에 9연승을 달리고 있는 LG의 경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 여부에 따라서 관진 타구 10연승을 가느냐. 정말 오륜라운드에 가장 그 핫한 팀이 아마 LG가 아닌가 싶은데요. 석점으로 들어가졌습니다. 자, 오늘 라이온스의 손 맞고 터치아웃 됐군요. 자, 오륜스가 경기를 초반에 잘 풀어나갔는데 역시 그 SK의 그 노련미나 역시 선두팀다운 그런 경기력에 또 오늘도 어려운 경기를 자 역시 길러너트 선수의 모습 보이는데 라이온 선수 경기 다투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안 될 때는 서로 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 길러너트 선수의 어떤 공백이 느껴지는 오늘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초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길러너트 그러면서 라이온스 선수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뛰고는 있습니다만 에런 헤인스에게 완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헤인스 선수는 길레모터 나왔을 때는 막혔습니다만 라이온스가 나오면서 이리저리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길레모터가 나왔을 때는 라이온스 선수도 나중에는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가긴 했지만 조금 더 그 오늘의 그 문제점은 로퍼스에서 골대에서 가깝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3점에서 조금 한 발짝 앞에서 잡다 보니까 드리블을 시작하거든요. 상대에게 계속 그 헬프 수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해야 되는 오리온스입니다.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SK입니다. 오리온스의 공격이 오늘 너무 단조롭게 그리고 가끔은 이제 라이온스가 바깥쪽에 나오면 센터 없는 농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7패했을 때의 리바운드 차이 오늘 리바운드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SK와 오리온스 경기입니다. 그대로 샷클락 보내면서 3.7초가 남아있습니다. 66-56 오리온스의 그 초반 스타트가 좋았습니다만 이후에 1쿼터에만 22점을 넣었습니다만 이후에 득점은 너무나 빈약하군요. 그렇죠. 자 오리온스 초반 기세 무서웠으나 역시 마지막 3, 4쿼터의 집중력 또 해결사 부족으로 인해서 길리너트 선수의 어떤 그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고요.